그가 붓을 놓았다. 영원한 현역 언론인 성유보. 비록 붓은 놓았지만 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자본의 유혹도 독재의 폭압도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그는 자유언론의 상징이었다. 진짜 그 양반이야말로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진실에 충실한 사람. 그 자유인이야. 어떻게 보면은 저 선배도 견디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견뎌야지 하는 그런 어떤 모델로서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던 분이죠. 진실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성유보 선생의 삶은 평생 전쟁이었다. 타계하기 열 하루 전, 선생이 세월호 집회 현장에 나타났다. 무엇이 병고에 시달리던 70대 노 언론인을 현장으로 내몰았을까? 성유보 선생은 세월호 희생자 앞에 머리를 숙였다. 참사의 교훈을 듣고 심지어는 세월호법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제왕적 권력과 거기에 빌붙어 사실을 왜곡해온 사이비 언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성유보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이 그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언론과 다를 바 없는 독재 언론이라 질타했다. 이 언론의 기본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 진실에 바탕하지 않는 모든 언론들은 그거는 완전히 언론도 아니고 뭐 거짓말쟁이고 말이지 완전히 그냥 쓰레기인데 이 권력은 그러한 권력보다는 자기들에게 아첨하고 자기들에게 중심을 보여주고 항상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론을 받는 거 그것이 언론은 독재 언론이고 왕조 언론이죠.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 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성유보의 싸움이 시작된 것은 40여 년 전 유신 헌법이 선포된 직후였다. 정부가 하는 일이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극한적으로 뒤풀이 했습니다. 자유와 민주는 지금 헌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전문이나 특수한 지식도 아닌 유신 헌법과 함께 언론 최악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검열이 강화되며 언론은 정권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긴급조치에 의해 개헌 논의와 집회 시위가 금지됐고 이에 대한 보도 역시 금지됐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어떻든 이 사람들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야겠다. 어떤 정부 비판이라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을 자유마저도 사실은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이 어떤 기사를 실어라 그러면은 그걸 싣지 않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한 사람밖에 없었죠. 대통령은 제왕 못지않은 성역이 되었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까지 국가원수 모독죄나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시대였다. 내 값에 됐는데 동네 주민들이 셋이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 물고기를. 김 씨는 술을 마시던 중 새마을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임금도 없으면 임금 욕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없애기네. 대통령 욕하면 안 돼. 그러고 내가 도둑놈이다 이랬습니다. 도둑놈이다. 중한 사람이 벌써 이랬었더라고 이렇게. 독일로 서면서
당신이 왜 대통령 욕을 하는가요? 이러면서 이래 사태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가버리더라고 그냥 술 안 먹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술자석에 이제 끝이 나버렸는 거죠. 이날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체포된 김 씨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말로 참 죽지 않을 만큼 죽었으면 내가 못 나왔겠죠.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김 씨는 1년 실형을 살고 석방됐다. 그 뒤에도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요시찰 인물이 되어 취업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완전히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지. 왜냐하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에도 재갈을 물렸다. 언론사에는 중앙정보부 기관원이 상주하며 언론을 통제했다. 어제 저녁에 여기는 이 사건은 기사 안 되고 요거는 1단 기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별걸 다 간섭을 하죠. 면전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이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소리 치고 뭐 그거 뭐 예사고 당신 한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뭐 협박하고 막말로 개패듯이 두드려 패가면서 그리고 트럭에다가 가마떼기 얹어놓듯이 학생들을 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취재를 했던 거죠. 그걸 송고를 하면 그게 하나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사는 내가 써봐야 못 나가는 기사. 그러니까 아예 기사를 안 쓰는 거죠. 어떤 때는 아예 취재도 안 합니다. 자기 검열입니다. 자기 검열은 언론인의 정신이 죽은 거거든요. 널 짠주소 널 짠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불안 사랑이요 나의 목을 말할 자유도 알 권리도 제약됐다. 언론은 앵무새처럼 정부의 발표를 실을 뿐이었다. 자유에 목마른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 사실은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은 극도로 제한됐다. 국가가 머리카락과 미니스커트까지 단속했다. 언론은 침묵으로 굴종했다. 1974년 분노한 대학생들이 민중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동아일보사 앞에서 언론 화형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내가 동아일보 기자라는 것이. 그리고 가령 시위 현장에 가보면은 어떤 시위 현장에는 개와 기자는 접근 금지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우리 광화문에 서울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학교에서 데모하다가 모아가지고 그 동아일보 너마저 그러냐고 학생들 데모하는데 우리가 삼청 편집국에서 내다보니까 그 학생들 데모한 학생들을 막 짓밟으면서 잡아가더라고요.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160명이 모여 자유언론 실천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것은 더 이상 권력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언론의 독립선언이었다. 거짓 기사를 거부하고 이제는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자기선언이었다. 또한 권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 자유언론은 어떠한 고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신문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하나,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1.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읽으니까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뜨겁네 보니까. 자유언론 실천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행동 강령이 되었다. 12.4 이전에는 그 유신 독재 권력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체의 기사가 보도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유신 철폐, 유신 반대를 외치던 대학가의 데모였죠. 그런데 그 데모가 단 1단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실천 선언을 단순히 읽는 게 그치지 말고 그 사장이나 편집국장한테 요구해서 동아일보에 이걸 보도해야 된다, 이걸 요구한 거죠. 언급조차 하지 못했던 가두 시위 기사를 사진까지 곁들여 2단 기사로 실었다. 당시 금기시되던 공해병 실태도 보도했다.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기사도 실었다. 시민이 권력 횡포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도 크게 실었다. 한국의 정치범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절 홀로 깨어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 것이 자유언론 실천 직후의 동아일보였다.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육전, 공전, 해전. 육전 땅에 놔둬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 공중에 매달아놓고 막 패는 거, 공전, 해전, 물고문하는 거. 그 다 고문 당했던 당사자들 이야기를 빌려서 그걸 다 취재를 해가지고 그대로 기사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불과 넉 달 전에는 데모한 것조차도 기사를 못 냈는데, 꿈도 못 꿨는데 우리가 싸워서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넉 달 만에. 그날이 제가 언론 기자 생활 한 중에 가장 기뻤던 날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곧 권력자의 눈에 가시가 되었다. 탄압이 시작됐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한 지 석 달이 지난 75년 1월부터 광고가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전체 광고 건수의 88.7%, 금액으로는 91.7%의 광고가 떨어져 나갔다. 그 이유는 묻지 마라. 위에서 지시에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대기업들 아니요.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동아일보 광고 내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하게 되고 말 안 들으니까 불러다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가둬놓고 각서 받고. 당시 동아일보는 광고 탄압의 배후가 정부라고 규정한 기사를 실었다. 중앙정보부와 행정부의 관련 부서 당국자들이 기업인들을 만나 동아일보 광고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광고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독재 정권의 시도는 큰 반발을 불렀다.
전국 각지 35개사 기자들이 일제히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들도 들고 일어났다. 정부의 압력으로 빈 광고란에 시민들이 격려의 글과 광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꽁꽁 언 독재의 얼음장을 뚫고 언론 자유의 열망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와 시민단체도 광고운동에 가담했다.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까지 광고에 동참했다. 신부님도 돈 모아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It was the only voice in Korea, the only voice. And of course, everybody else, the other newspapers wouldn't touch it. Television? Television was unbelievably bad. 시민들의 광고는 말할 자유와 알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자유 언론을 격려하고 언론 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광고는 두 달 동안 4,600여 건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판매 부스도 급증했다. 거의 매일 뭐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몇 달 사이에 그 부스가 거의 배로 늘었다 그랬으니까 광고 수입은 다 떨어졌지만 아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로구나. 그러나 동아일보 사주가 권력과 타협하면서 자유 언론은 큰 위기를 맞았다. 동아일보 사주는 기구 축소를 이유로 기자 28명을 해고했다. 이어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7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탄압이 본격화되자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 어렵게 싹을 틔운 자유 언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이 모든 싸움의 현장에 성유보가 있었다. 그로부터 40년, 자유언론 실천 선언의 주역 성유보 선생이 세상을 떴다. 선생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자 했던 동아일보사를 향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인데 살아서는 못 가시네요. 그렇지, 거기는 입구에도 못 들어가 봤어요. 아직까지. 뭐 일단 복직이 된다면 들어가서 우리들이 그때 주도했던 그 신문을 그 방송을 다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40년 전 서슬퍼런 독재의 탄압을 이겨내고 자유 언론의 기치를 들었던 바로 이곳 동아일보 앞에서 성유보 선생의 노제가 열렸다. 40년의 세월,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거기에 기생해 영달을 누리려는 언론의 속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언론 자유의 시계가 40년 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문인가요? 응? 이문이요? 바로 이문으로 쫓겨나왔죠. 1975년 3월 17일 새벽에. 그날따라 그 막 구슬비가 오고 있었는데 벌써 40년 가까이 됐네요. 1975년 3월 17일. 이날은 권력이 자유 언론을 짓밟은 비극의 날로 기억된다. 이날 새벽 몽둥이를 든 괴한들이 농성장에 난입했다. 그리고 농성 현장을 지키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160명의 언론인이 거리로 쫓겨났다. 그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의 간판이 내려졌다. 어렵게 피어난 자유언론의 싹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So everybody starts singing the Hanane Poho Ha Me Uri Nana cry. And all going downstairs. 끝까지 남은 113명의 올곧은 언론인들이 거리에 내몰렸다. 이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자유언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동아투인은 복직투쟁을 넘어 대한민국 자유언론투쟁의 제일 앞자리를 지켰다. 언론 탄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부당한 권력에 맞섰다. 체포와 투옥이 되풀이됐다. 동아투이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초는 말할 수 없이 컸다. 생계 위협 속에 옥고까지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던 홍종민 기자. 1980년 신군부에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가족들은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다. 남편 좋은 분, 좋은 사람. 되게 가정적이고 정말 용기 있고. 근데 남편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크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나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성유보 선생을 비롯해 동아투이 위원 19명이 세상을 떴다. 동아투이 기자 등이 해직된 지 40년. 지금도 언론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너무 부당하다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 항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받아서 울트라 마라톤을 전피었어요. 뛰고 나니까 또 이제 제가 힐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동료 6명과 YTN에서 해고된 조승호 기자. 그러나 6년째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어저께 성유보 선생님 빈소를 갔었거든요. 난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정사진 보면서 이제 저 혼자 말을 했죠. 선배가 굉장히 존경스러워, 선배를 존경하지만 저는 선배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선배는 투사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투사가 되고 싶지 않다. 저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복직을 하겠다. 그래서 투사가 아니라 기자로 돌아가서 YTN이 지금은 많이 보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지만 제가 가서 YTN은 제가 반드시 제대로 된 참언론으로 만들겠습니다. 평기자로 복귀하고 싶다는 이 소박한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전히 아득하다. MBC에서 해직된 박성재 기자. 마이크를 들고 보도하는 대신 스피커를 만들고 있다. 아, 여기 스피커 통입니다. 인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사포질을 해서 겉을 다듬고 있습니다.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내쫓고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면서 40년 전 유신의 음습한 그림자를 본다고 한다. 그 70년대 유신 시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뭐 감옥에 쳐놓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훨씬 더 뭔가 기존의 어떤 공권력을 합법적인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 언론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 다음에 낙하산 사장들을 보내가지고 공영방송 체제를 계속 권력의 치하에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과거로 회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 좀 주소.
94년도면 굉장히 그 암울한 시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한대수 씨가 뭔가에 대한 갈망이겠죠. 목마름. 그게 이제 자유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40년이 지난 오늘 자유로운 담론과 비판이 오가야 할 광장에는 침묵이 흐른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한 예술가가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한 시민이 서둘러 유인물을 줍는다. 무슨 내용일까? 유인물은 발칙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다. 이하 작가입니다. 저는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3만 5천 장.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류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예술가는 연행됐다. 대통령은 또다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된 것인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방이 발단이 됐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한데 뭐 틀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유친교는 내 나약이라고 했죠. 대통령의 행방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사 앞에 어버이연합 등 우익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법은 대통령을 모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 총리 안에 이라 악기 또 여기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악기 또 이 개새끼는 뭐가 금태 불렀어? 대한민국은 헌법에 분명히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주요 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행방은 언론의 관심을 두고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행방조차 제대로 물어볼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다고 발언한 지 이틀 뒤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다음, 네이버, 네이트, 카카오 등 주요 포탈과 SNS 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수사팀과 포탈사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와 관련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카카오톡 등 개인의 사적인 통신까지 감청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시위 도중 체포된 정진우 씨는 카카오톡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경찰에 압수당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SF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런 어떤 그 국민들 모두가 이제 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그런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공포 이런 영화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현실화 될 거라고는 뭐 정말 생각 못 했죠. 이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정 씨와 그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이유로 범죄와 무관한 지인들의 대화 내용까지 털렸다는 사실이다. 정말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시민들은 뭐예요? 쟤는 알지도 못하고 정보는 똑같이 제공됐잖아요. 저희 그 사적인 정보들이 뭐 전화번호, 뭐 아이디, 뭐 이게 제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 이런 어디 이런 진짜 백주 대낮에 무슨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에요. 법원이 수사기관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 감청하도록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그런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용에 보면은 뭐 상대편이 자기 뭐 계좌번호도 불러주고 비번도 불러주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라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야한 내용이라든지 좀 남들이 보기는 좀 민망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넘어갔는데 그게 국정원이 다 가져간 거죠. 이거는 사실 사람의 머리를 까가지고 모든 그걸 검사한 것 같습니다. 시범 사례로 몇몇 인사의 입을 막는 것이 유신시대 수법이었다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개개인을 감시해 입을 막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광장에서는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과 단체들은 종북 빨갱이로 몰린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주장은 보상금을 노리는 욕심꾸러기의 생떼로 매도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권력과 그의 야합한 보수 언론의 총공세 앞에 점점 고립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아투의 위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목을 옥죄듯 숨막히는 현장에서 위원들은 40년 전 유신의 악몽을 떠올렸다. 아마 지금 유신 시대보다도 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시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좋아하는데 자국가 안 되잖아요. 특히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 관한 트윗을 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기소됐다. 청와대가 소장하던 안중근 의사의 유목 한 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이에 관해 박근혜 후보가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시인이 트윗 때문에 고초를 겪은 것을 아는 학생들이 짓궂게 장난을 친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안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틈에 이렇게 내가 트윗을 하고 있다면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면 그 하는 순간을 다 감시 검열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식의 아버지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직접 탄압을 가했다면 박근혜는 당구로 치면 아마 쓰리 쿠션 방식으로 가하는 탄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구를 잘 모릅니다만. 네. 트윗 때문에 검찰과 법정을 오가며 고초를 겪은 시인은 결국 절필을 선언했다. 40년 전 유신시대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좋은 딸이었을 것이다. 1975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외할머니 팔순잔치.
영예 박근혜가 부른 축가는 아버지 박정희가 작곡 작사했다는 새마을 노래였다. 이 잔치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난 그해 3월 성유보 선생이 해고됐다. 그리고 40년, 영원한 기자 성유보는 자유언론을 위한 그의 긴 전쟁을 마감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지 성유보 선생께 영원한 작별을 구하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비해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한 언론 현실. 동료와 후배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영정이 모셔진 이 광장에서 성유보 선생은 더 나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당부를 시민들에게 남겼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언론도 그러한 언론 자체가 스스로 고쳐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재가 스스로 물러가는 걸 봤습니까? 독재를 가만히 내두면 나중에는 세습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꾸는 힘, 이게 어디서 찾느냐. 저는 이 깨어있는, 함석은 선생님이 말하신 깨어있는 백성, 깨어있는 시민, 이 시민의 힘인데, 이 힘이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2000년대 지금 한 10년 좀 지난 요즘 공격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돋아나고 있지 않나, 이런 믿음과 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당부를 시민들에게 남겼다. 제가 도어투이 막내라서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좀 무섭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서 읽어보니까 그때가 돼서 다시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라고 해도 어쩌겠어요.